回到家了啊 이 여사가 자리를 뜨자 이때다 싶었는지 친정 식구들이 수애를 챙기기 아주 바쁩니다. 든든한 친정 식구들 덕에 그야말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아주 잘 먹잖아. 그러니까 도로 물건 뺀 거 다시 다 이렇게 쪄가지고 하죠. 그리웠던 가족과 맛있는 요리까지 이렇게 첫날 밤이 저물어갑니다. 다음날 일찌감치 고부와 친정 가족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래요. 한국에 올 때도 들려보지 못해서 내내 마음에 걸렸었다네요. 여기 아버지,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챙기는데 죽어낸 사람 쓰는 돈이야. 중국에서는 성묘를 할 때 종이돈과 금괴 모형을 태우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저승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노잣돈하고 비슷한 거죠. 자주 와보지 못한 죄송한 마음에 한국 돈까지 마련했습니다. 떠나.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 넌 몇 살 때? 17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왜 그랬어? 뭐 아프셔서? 똥돈이가. 거봐라. 그래서 내가 너 살찌지 말라고 그렇게 밥 조금 먹으라. 술 많이 먹으잖아. 아, 우리 며느리 살도 빠지게 딸이니까 이쁘게 잘 봐주세요. 짐작은 했었지만은 막상 듣고 나니까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지금 살아 계신다면은 나이가 많아야 60인데 몸 관리를 좀 했으면 좀 오래 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끝날 때까지 싸움을 해야 돼. 살 빼라고. 사실 수엔도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건강이 걱정되기는 합니다. 어머니도 당뇨인데다가 오빠도 건강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이 여사도 며느리 수엔도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하죠. 성묘를 마치고 온 오후, 친정 식구들이 저녁 준비에 나섰는데요. 만두를 만드나 봐요. 만두라면 그냥 깜빡 죽는 딸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챙겨주는 건 참 고마운데 며느리 건강을 생각하면 잔소리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개 먹을 건데? 20. 야, 이게 20개? 응. 내 생각에는 네가 20개도 더 먹을 것 같다. 여기 와서 계속 아침도 저녁도 점심도 다 네 입에 맞는 걸 먹으니까. 어머니. 네. 여기서 우리 집에 아니에요. 왜 살려 하지 마. 사돈댁 눈치가 보이는데 잔소리하는 게 어디 쉬워요? 그래도 며느리 걱정에 극성 아닌 극성을 떠는 겁니다. 아, 근데 왜 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요? 回到中国了啊，多吃多喝，那个胖胖的。 봐봐, 오빠도 뚱뚱해, 엄마도 뚱뚱해, 얘도 뚱뚱해. 버릇처럼 입에서 나온 말인데 하고 나서 아차 싶은 거죠. 말 한번 잘못 꺼내가지고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졌어요. 이럴 때는요, 그냥 입을 꽉 닫고 있는 게 상책입니다. 아우, 근데 만두가 너무 많죠? 저거 다 누가 먹어요? 오늘 저녁은요, 오빠가 동생을 위해서 특별한 메뉴를 준비를 했는데, 어머나, 개구리잖아요? 아우, 보기에 좀 부담스러운데 맛은 좋다고 그러대요. 아, 맛있겠다. 아, 좋다. 아, 냄새 너무 좋다. 맛있어. 한국에서 이런 피자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많이 먹어야지. 배가 지금 없어. 아니, 어디 봐서 배가 없어요? 좀 비싸.
살려라. 임신 3개월. 大哥, 我现在记住我哇哎呀太不可思议了我刚就是多吃超过大哥 하하하, 아우, 남매가 아주 죽이 척척 맞네. 나이 차이는 얼마 나지 않아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수애를 돌봐줬던 오빠. 그래서 그런지 늘 동생이 먼저네요. 怎么样? 마냥 좋은가 봐요. 동생은 살뜰히 챙기는 오빠를 보니까 이 여사도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만두. 근데요, 오늘 메뉴를 보니까 이 여사가 드실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안 먹어! 응!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엄마! 나 안 먹어, 안 먹어. 제일 好吃, 제일 好吃. 이 와중에도요, 며느리의 관심은 오로지 만두뿐입니다. 아우, 진짜 만두 좋아한다. 또 먹어. 아우. 因为呢我只有这一个妹妹啊我们呢这是我们家的一个宝 친정 식구들이야 수연이 잘 먹는 모습이 보기 좋지만은 시어머니는 이 모습이 전혀 달갑지가 않은 거죠. 사돈 식구들하고 말이 통하면 제대로 설명이라도 할 텐데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거죠. 아프면 안 돼. 기름진 거, 고기. 그러니까 아주 주식이 뭐 밀가루가 주식인 것 같아. 살찌진만 해. 골로 가면서 살찌진만 한다고. 이쯤 되니까 괜히 온 게 아닌가 싶은 후회도 들어요. 와, 진짜 시끌벅적하네요. 며느리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자주 다니던 시장인데요. 특히 간식거리 사러 많이 왔던데래요. 맛있다. 아니, 근데요, 시어머니 어디다 두고 혼자 왔어요? 에? 혼자 시장 가서 저기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좀 사가라고. 아니, 그럼 시어머니는? 에? 어머니 집에 계세요. 친정집에 와서도 마음이 편하게 있지 못하니 이렇게 혼자 시장 구경 나선 거죠. 아이고, 맛있겠다. 와, 이거 한국에서 진짜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인심 진짜 좋으시다. 역시 시장은 이런 맛에 와요. 에. 아,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요. 아니, 혼자 계신 시어머니 걱정은 안 되는지 그냥 오래간만에 먹는 간식에 신이 났네, 신이 났어. 너무 잘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맛있어요. 그새 빵 하나 후딱 해치우고 또 바쁜 발길을 옮기는 수엔. 이번에 또 뭐예요? 지발도샤나. 다양한 튀김을 꼬치에 끼워가지고 파는 곳인데요. 특히 향신료가 가득한 닭튀김은 며느리가 아주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래요. 아, 빨리 먹고 싶다. 독특한 맛이 뭐 먹을수록 입맛이 당긴다나 어쩐다나. 진짜 맛있다. 아니, 또 먹어. 집에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먹지.
아, 너무 맛있어요. 어, 아, 야, 맛있다, 맛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시장에 오면은 먹는데도 순서가 있대요. 처음에는 팥빵, 그 다음에 치킨까지 다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튀긴 빵을 먹을 차례래요. 이 빵은요, 친정 식구들도 좋아하는 거라서 아주 넉넉히 또 사간다네요. 달라. 这次来吃了很多在韩国吃不到的东西，非常开心，非常高兴。 아니 근데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에요? 아우 이걸 다 누가 먹어? 어, 다 먹을 수 있어. 많이 먹어야지. 아니 근데 집으로 가나 했는데 발길을 잡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아, 나 주스 다. 아 이건 또 뭐야? 나 우리. 네가 중국말 빙탕호로. 이게요 과일을 꼬치에 끼워가지고 물엿을 듬. 뿌 얹힌 간식이에요. 이거 제일 좋아. 아우 좋아하는 것도 진짜 많다. 아니 근데 먹을 때마다 다 좋다 다 맛있다 해주면 싫은 건 뭐야? 좋으세요? 아 맛있어요. 한참 신이 났다가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시어머니 걱정에 발걸음이 좀 무거워지나 봐요.